너무 어려워 계획. 만나면 너무 어려워. 이분들의 인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걸트쇼와의 첫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성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엽고 잘생기고 상큼하고 청량하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대세 신인 아이돌 그룹 니 어렸을 때 제린 너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투어스 어서오세요. 드디어 투어스가 걸트쇼에 상륙을 했습니다. 아하.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세이브 위더스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자, 매력적으로 우리 투어스 멤버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리더 신유입니다. 신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한진입니다. 한진.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지훈입니다. 지훈.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영재입니다. 아, 영재.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도훈입니다. 도훈씨.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막내 경민입니다. 경민. 와우. 아, 데뷔 아. 5개월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핫해졌을까요? 맞아. 어? 아, 저 노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 그러니까요. 이 노래가 너무 핫해져갖고. 맞아요. 어, 뭐 어떤 그룹인지 한번 본인들이 한번 그룹 소개를 한번 해봐요. 네, 저희 투어스는 24/7 위더스의 약자로 일주일을 뜻하는 숫자 7과 하루를 뜻하는 숫자 24를 모든 순간으로 은유해서 언제나 투어스와 함께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습 잘 됐네. 예. 어, 연습 또박또박 나오네 그냥. 왜 여기 힘들 텐데 그쵸? 예. 여기 외국인 멤버가 있나요? 저요. 있습니다. 어, 한진. 네, 한진입니다. 어디 분이세요? 저는 충구 사람입니다. 아하! 중국이십니까? 한국말 잘하네. 어,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오, 온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네. 1년 6개월 정도. 그 전에 좀 중국에서 한국말 배웠어요? 아, 조금 배웠어요. 네. 조금 배웠어요. 어, 여기 다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중국 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중국 팬들께. 네, 大家好，我是 토스의 한진. 请多多关注我们托斯吧. 아. 진짜 또 간서 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예. 정말 좀 하시죠. 대화 좀 나눠보시죠. 이덴디엔 오. 조금은 이덴디엔. 와. 아, 조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조금 한다. 엔젠젠젠. 좋네요. 자, 안민희님께서 다들 소두인 듯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요? 카카카카카. 제가 저 사이에 끼면 큰일 납니다. 저 사이에 끼면 큰일 나요 저거. 이수림 씨. 신유 도훈 사이에 균디 껴서 셋이서 같이 사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아, 여기 저 여기 중간에 서서 신유 옆에 서서. 이수림 씨 왜 그래요 나한테? 네, 우리 제작진이 이따가 한 건 남기겠습니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 한번 불사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고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는 이제 그 데뷔한 네. 우리 이 친구들이. 투어스가 네. MBTI가 전부 I예요? 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와, 나랑 똑같네. 너도 I야? 어, 어. 네가 I라고? 왔다 갔다 해. 근데 지금 되게 가까이 있잖아, 방청객님. 네. 맞아요.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어때? 사실 지훈 손에서 땀이 약간 나긴 하는데. 어, 그래요? 네. 그래도 네, 되게 뭔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막상 이렇게 네, 행복합니다. 네, 앞에서 뵈니까. 네. 네. 그러면 멤버 중에서 제일 아이 쪽에 더 완전 그 아이 누구예요? 그 아이는 신유예요. 신유? 네, 저인 것 같습니다. 와, 리더인데? 네. 하하하 저 하하두 아이의 아이의 하하 아니 멤버가 뭐 잘못해도 뭐라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맞아요. 약간 리더인데 쓴소리를 잘 못해가지고 네, 많이 걱정 고민거리긴 합니다. 투어스는 뭐 다들 열심히 하니까 예, 네, 쓴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중에 한번 얘기해봅시다 신유. 네. 전에 못했던 쓴소리야. 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나간 거니까. 네. 경민이가 와우 양말을 거실에다가 거실 벗어뒀는데. 아 이거를 말해야 되나 이거 괜히 말했다가 좀 이렇게 벗어뒀는데 그거 안 치웠어 그걸. 네 맞아요 안 치워둬가지고 누가 치웠어? 그래서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아직도? 전시 중이에요. 저는 경민이 마음을 이해해요. 왜요?
내일 또 쉬는 거니까. 와우. 잠깐 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잠깐 쉬는 거. 맞습니다. 한 시간도 안 쉬었어. 뭐 아깝죠. 빨기 힘들잖아요. 내일 쉬느라고. 맞아요. 야. 계획적인.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와이프가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그게 그냥 경민이가 알아서 치울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거기에? 네. 치워줄 만도 하잖아요. 아, 네. 치워주기에는 이제 경민의 버릇이 좀 나빠질 것 같아서. 아. 네. 멋있다. 이제 꼭. 얘기를 안 하는구나 그냥 계속 혼자 알아서 할 때까지. 네, 그래서 좀 치워라고 이렇게 말을 못 해가지고 그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경민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형 다 얘기 못 하고 있던 거지 아이라. 그러니까 제 양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 다른 형들의 양말도 있었는데 저가 안 치운 건 제 잘못이긴 한데. 어, 누구의 양말입니까 그건? 경민 양말 말고. 뭐 그거는 다 형들이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다행이다. 그냥 헷갈리게 다 똑같은 양말을 신어버려. 다행이다. 양말을 그래도 다 같이 쓰진 않잖아요. 따로 쓰네요. 그러네, 예. 그러네. 예. 자, 투어스가 첫 번째 컴백입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뭡니까? 네, 이번 타이틀곡 제목은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라는. 오, 네. N국과 S국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어, MBTI 얘기는 아니죠? 어, 근데 사실 MBTI도 얘기가 맞는 게 저희가 또 S 성향 3명, N 성향 3명이라서. 아, 진짜? 네. 이게 나도 S인데. 나 ES 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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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 근데 S가 뭐예요? S가 뭐예요? S. 현실적인 현실성. 네. N이 상상 안 하고 상상 되게 많이 하는 상상력. 네. 맞아, 맞아. N은요? N이 상상력이고 네, N이 S가 현실성. 이게 뭐예요? 저 ESFP. 오. I를 맞고 ISFP, ESFP 맞다. 아, 맞다 갔다. 네. 50대 50이구나. 네. 그렇군요. 저, 그러면 S는 누구예요, 멤버? 이렇게 저희가 딱 이렇게 밑에 앞에 세, S, N 이렇게 나눠서 앉았구나. 네. 와. 이 노래는 뭐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도. 예. 지금 막 나오자마자 장난 아니죠? 아, 얘기해 봐요, 도훈이. 감사합니다. 네? 이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아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요? 네.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네, 잘 되고 네,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아, 잘 되겠죠. 예. 네. 그렇죠. 첫 곡이 너무 잘 됐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어요? 첫 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인도? 어, 사실 노래를 듣고 어, 자신감이 있었어요. 노래에 대한 자신감. 아. 처음 이제 노래를 받아들었을 네. 때? 어, 이 곡을 우리가 하면은 정말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대중분들과 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걸 쇼폼 열면 무조건 첫 만남은 너무 그 춤이 있거든요. 그 챌린지가 그냥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작곡진이 그대로 이번 노래도 참여를 네 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이하게 하원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 인연이 돼갖고 하원 씨가 같이 어 저기 아이들이라 토크를 자꾸 미루는 것 같아 서로. 어 그지? 아이 성향이라. 어, 아이 성향이라. 누군가 얘기하겠지. 어 지금 생방송 중이라 누구라도 얘기 좀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뭔가 제가 알기로는 와스레 나이님께서 하온님이랑 친분이 있으신 네, 친분이 있으셔서 아, 이렇게 그래서 참여하게 됐다. 네. 아, 네. 작곡가가 와스레 나이라는데요. 네. 예. 자, 야, 이 공개 이틀 만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와. 이틀 만에. 감사합니다. 그중에 멤버들이 몇 번 봤어요? 저희가 한 100번 정도는 저희가 맞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게 계속 돌려놓겠고 계속 예예 예. 힘을 써야 해요, 그죠? 예. 예. 아 근데 진짜 대단해, 1000만을 넘었다. 1000만을 넘기다. 어 이게 뭐야? 신유 씨가 높이뛰기 선수로 등장을 한다고요? 어 맞습니다. 제가 뮤비에서 높이뛰기 선수로 등장을 합니다. 어허. 했었어요 원래? 초등학교 때 엄청 잠깐 했었는데 약간 자세는 좀 알고 있는 정도였었어가지고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저 뒤에 있는 막 길쭉하더라고요. 어, 키가 몇이에요 신유? 키가 컨디션 좋으면 81. 아, 허리가 펴지는구나. 잘 자면. 네 잘 자고 일어나면 네. 예 81. 맞습니다. 좀 그날 전날에 좀 힘들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79 정도. 네. 어, 많이 차이 나는데. 2cm 정도가 차이 나네. 예. 귀엽다. 아이고, 7316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처럼 이번 타이틀곡도 제목이 길잖아요.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멤버들은 내가 했으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를 어떻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공식적으로 줄인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줄인 건 없고 막 저희끼리도 할 때도
어 우리 이번에 SN 연습해보자. 막 아, NS 어. 해보자. SN으로 하는 거. 맞아, SN. 맞아. SN. SN으로 대부분. 물론 보통 앞에 것만 줄이면 내는 돼. 내는 자 그러면 무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음원 준비됐나요? 우리 투어스의 새 노래입니다. 내가 했으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내 순화인 나갑니다.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리. 내일에 우리는 알지도 몰라. 오늘따라 왜인지 나 잊고 go. 상을 빼고 부르는 건 아직 어색해. 너와 나 우리 모여보니까 같은 색다듬이 가장 나나. 춤을 따라 추고 싶어. 좋아하는 걸 함께 좋아하고 싶어. 왜 죽을었어 한번 팝 밴 몸이 붕 뜨는 내 기분. 우리란 말에 사석 있는 걸까. 내 맘이 자꾸 너에게 가려고 해. 내가 애쓰는 넌 나의 애이 되죠.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느낌이 와 right now. 10미터 위에 너의 나날 땡겨. Whoa, whoa. 눈이 사로 say hello. 나도 모르게 너의 나. 감사합니다. 야, 이 1위 아직 못했어요? 1위. 오늘 맞아 오늘 오늘 첫방이야? 네. 아 일이 할 것 같은데 아, 바로 좀 이상하겠다. 이제 딱 들으면 느낌이 다 들고 너무 좋아.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청량하고 청량하고 어, 좀 중독적이고 멜로디도 뮤비도 아주 너무 잘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잠깐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아주 잘생기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네 너무 네 너무 행복해요. 네 오늘 네 아, 너무 귀여워. 나는 네. 이번 생에 그런 행복함을 맛볼 수 없는 거구만. 네 선배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그래 알겠어. 신유는 기분이 어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네. 감사합니다. 전부 다 아이라 지금. 어. 네. 형민은 어때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훈이는 어때요? 좋습니다. 좋겠다 그래. 우리 이현숙님께서 난 N을 넘어 너희의 애인이 되어줄. 오. 아 이게 그 N을. 애인, N을 애인이 네, 되어줄게. 애인이 있어요. 네, 투어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현숙 씨가 애인이 되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네. 받아들이겠습니까? 어, 현숙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예예예. 예, 예. 아, 4151 이번에도 대박 조짐이다. 사운드가 귀에 쏙쏙 꽂히네요.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황은주님께서는 바빠서 이제 보러 들어왔는데 이렇게 잘생긴 친구들은 누군가요? 맨날 태균 오빠 얼굴만 보다가. 오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맨날 태균 오빠 얼굴만 보다가 이건 무슨 복지인가요? 이모가 응원할게 이렇게. 아 황은주 이름 아하. 기억해야겠어. 황은주 네. 황은주 네. 저랑 같은 성이시네요. 네. 아, 우리 신유가 다음 네. 문자 하나 읽어볼까요? 어, 네 한비님께서 저희 6살 아들도 푹 빠져서 매일 듣고 따라추고 투어스 형아들 보고 아이돌 되고 싶대요. 요! 6살부터 아이돌의 꿈이 그러니까. 있었어. 화이팅, 화이팅. 신유는 몇 살 때 아이돌의 꿈을 가졌나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이돌의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 그때 많은 선배님들 무대 보면서 심장이 뛰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심장 뛰는 일을 하고 싶다. 제일 심장이 많이 뛰었던 선배님의 무대는? 세븐틴 선배님입니다. 그렇구나. 네. 야,
아, 소속사 직속 선배님이구나. 네. 잘하네 리더가 역시. 세븐틴은 아이들이거든요. 느낌이. 여기 또 완전 아이고. 그렇지. 이 이들 이와 아이고. 자, 다음 문자 네. 누가 읽어 볼까요? 도훈이가 읽어 볼까요? 와우 와우 신유님 번호를 먼저 읽어야지. 네. 누가 보내는지. 네, 3680님께서 와와 신유님 저희 신랑이 신유님 수학 과외 쌤이었는데 오 요즘 오. 매일 뿌듯해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성실하고 바르다고 엄청 자랑해요. 예산의 자랑 신유 사랑해요. 와 선생님 오. 알죠? 어 너무 잘 알, 너무 잘 알죠. 요즘.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성함 말씀드려야 되나요? 조원자 우자 선생님께서 조원우 선생님. 네. 오. 와. 정말 저 와이프가 지금 그 사모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 신유가 선물 하나 뽑. 그래 그래 그래. 신유가 좋은 거 뽑겠지. 대박이다. 자 뭔가요? 발표해 주세요. 식빵입니다. 식빵. 아, 여름의 빵이죠. 아, 네. 이런 식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름의 식빵이죠. 아 근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과외하셨던 분이. 아, 진짜. 그 학생이 이렇게 멋진 아이돌이 됐다니. 와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수학 이렇게. 잘했어요? 수학을 덕분에 잘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덕분에. 네, 진짜. 아, 그랬구나.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 됐어요? 맞습니다. 수학 제일 좋아했었어요. 아, 중학교 야, 때까지. 대부분 주위에 수퍼자밖에 없는데 그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수학을. 어 이거 뭐야? 경민 씨가 수학 전교 6등까지 해봤다고. 오 수.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수천들이 많네. 네. 수학을 좋아했어가지고 되게 좀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지금 옆에서 제 옆에 있잖아요. 머리 요만하거든요. 진짜 작다 머리. 진짜 작아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요만한데. 야. 이게 막. 야. 전교 6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이제 올라와서. 와. 와, 그럼 뭐 고등학교 전교생이 몇 명이에요? 전교생이 그래도 한 3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6등. 야, 잘했네. 대박. 너무 잘한 거죠. 어, 그렇지. 네. 둘이 수학 문제 풀면 장난 아니겠다. 네. 어? 신유하고 경민이하고. 아, 경민이가 근데 좀 더 잘할 것 같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보기를 해 가지고. 와 지금 막내하고 그 우리 리더하고는 몇 살 차이예요? 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4살 정도 차이가 네. 나는구나. 그렇군요. 아 신유 도훈 씨는 같은 고등학교 다닌 적이 있는데 쌍둥이로 유명했어요? 오호.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닌 때라서 눈매가 되게 비슷해서 친구가 실제로 헷갈린 적도 있다고 해가지고. 오. 네. 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신유 형 친구가 저를 불렀던 적도 있고. 맞아요. 잘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둘이 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키도 크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저 이게 뭐야? 인별 그룹으로도 캐스팅이 된다고? 요즘은? 아, 영재 씨가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인별 그룹에 올려 놓은 걸 보고 네. 본인의 피드를 보고 그쵸. 캐스팅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야. 인별도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메시지를 보낸 거죠. 네, 근데 제가 뭐 저 봐주세요 하고 뭔가 인별 올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일상을 올려놓은 맞아요. 건데 친구들이랑 그냥 뭐 공유하고 그런 게 다였는데 그렇게 또 감사하게 또 저한테 제안이 아이돌 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원래 사실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바로 확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네. 캐스팅 디렉터님들이 보는 눈이 남다르거든요. 맞아요. 딱 뽑아버리는 거지 그냥 딱. 오 괜찮을 것 잘할 것 같은데. 감사사. 지우는 어떻게다가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네 너는요. 네 지우입니다. 저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 네, 저는 춤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아 춤을 좋아했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투어스 팀의 마지막 멤버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오디션을 본 거예요 본인? 먼저 회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와. 한번 해보자 해서. 춤을 잘 춰 워낙 잘 췄나 보다 춤을. 춤을 너무 좋아해요. 춤으로 유명하셨나 보다. 야. 네. 자 시간이 정말 금방 가버렸습니다. 투어스가 네. 나왔는데 어허. 나 빨리 광고를 듣고 와야 되겠어요? 아. 자 광고 듣고 왔고요. 5959님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돌 앨범 산 사람이에요. 알고리즘이 투어스로 도배돼서 남자친구가 투어스 질투해요. 투어스는 포기할 수 없는데 어쩌죠? 아하.
남자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와우. 이 남자친구들이 이제 우리 여자친구가 너무 투어스를 좋아해갖고 좀 질투를 느끼는 남자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 한마디. 예. 남자친구분께서도 투어스를 좋아하실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열심히 할 거죠? 저희의 많은 매력들을 앞으로 많이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귀엽고 상큼하고 잘생긴 신인 보이그룹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네요. 철철 넘치네요, 정말. 진짜. 예. 와, 투어스와 함께 재밌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실 테니까 너무 잘 나가면 못 모실 수 있잖아요. 적당히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예. 한 명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한진도. 네, 진짜 방금 말대로 네 스매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지훈. 네, 저도 평소 너무 존경하던 선배님들과 그리고 너무 다양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네 한번 일어나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번 활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파이팅. 자, 영재. 네, 2시 탈출 컬투쇼와의 첫 만남은 아주 기획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간다 말을. 저희 다음에 또 만약에 불러주시면 정말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예, 노은도. 네, 저희가 다 막 소심하고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데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형민 안녕. 시간이 없어갖고. 에러, 에러, 에러.